예? 연세가? 연세가 7등이래니까 뭐. 74호!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세요? 아이, 그러면 사례를 내야 되겠는데. 떡 짓는 두 분 나이 합이 140세가 넘습니다. 귀한 떡입니다. 떡은 쌀이 만든 가장 다채로운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. 다양한 모양과 응용이 가능하죠. 추수의 저만 마을 잔치에서 주인공은 단연 밥입니다. 100명 정도가 먹을 밥을 하려면 전기밥솥 몇 대가 동원되어야 합니다.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마솥입니다. 박영숙 씨는 청양리 가마솥밥의 고수입니다. 마을 잔치에서는 언제나 그녀가 나섭니다. 물 맞추는 게 어려워요. 예. 불 떼는 것도 어렵고요. 예, 배우는 거죠, 아줌마한테. 그럼 이제 전수 받으시는 거예요? 그래야죠. 우리가 이제 늙어서 못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. 아. 밥을 해야지. 박영숙 씨가 가마솥밥 하는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. 뜨거운 물에 불린 쌀을 넣는 겁니다. 쌀량이 많을 때 빨리 짓기 위해 쓰는 방법이랍니다. 물이 조금 많게 넣었어요. 여기다가 끓는 거 봐서 물이 많으면 조금 더 찌, 그건 그냥 뜸 들이면 돼. 이제 후각과 청각을 열고 밥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립니다. 박영숙 씨는 한평생 가스불을 장작불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. 집에서는 애들 자랄 때까지는 불 떼고 밥에다가 애들 나간다 붙으면 식구가 적어지니까. 적어지니까 그다음에 전기밥솥 하는 거지. 애들 학교 다니고 때까지도 불 떼고 밥 했지. 밥 냄새가 퍼지자 박영수 씨는 재빨리 쌀 상태를 확인합니다. 쌀이 퍼진 것이 확인되자 좀 많다 싶게 잡은 밥물을 덜어냅니다. 이제 뜸을 들여야 합니다. 밥은 끓이는 일보다 뜸 들이는 일이 더 중요하죠. 뜸을 들이다. 가만 되뇌이는 참 맛깔나는 말입니다. 뜸 들이기가 시작되면 장작불을 빨리 빼야 합니다. 자칫 늦어지면 밥이 타기 때문이죠. 열심히 달려온 말에 가쁜 숨을 다독이듯 가마솥을 닦아줍니다. 모내거나 뭐 저기 타적을 하거나 저거 뭐 하면은 꼭 저렇게 가마솥 저렇게 먹었대. 그게 맛있지. 근데 지금은 저기 전기밥솥에 하니까 맛이.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 30, 40년 반에도 이 가마솥에다 밥해 먹었지 가정에서 전기밥솥이 없었어요. 그때서 집 가정에서도. 그 가마솥에 밥을 해갖고 한 달아로 한 달아 이거 하려면 뜨거워서 여기 수건 놓고 빨리 놓고 논두랑 그 좁은 데로 지금은 녹록히 좋긴 하잖아. 요런 데로 가다 미끄러지고 나빠라지고 그래치고 탈치고 아유, 수술을 해다 놓고 나서 광기다 볼 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? 저 혼자밖에 몰라. 그 기쁨은, 그 뿌듯함은. 다 그 광문 가서 땅 열었을 때에 쌀을 갖다가 사사처럼 쌓아놨을 때에는 참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르지 뭐. 혼자만 또 한 번 열어보고 또 한 번 열어보고 그런 기분이에요, 그때는. 참 지금 저 아주머니 말 맞잖아. 지금은 빈광지 뭐. 빈광지. 통장은 살망상 빈광이야. 밑에 내가 또 사다 놓고 먹고 또 사다 놓고 먹고. 빈광사를 줘서 사다 먹고. 그래. 네. 그런 양.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쌀도 벼도 추수도 밥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 집집마다 낯이 있던 때
우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지만 이제는 낯을 모르는 때가 되었습니다. 그러는 사이 우린 참 잘 살게 되었죠. 통일교가 보급되자 쌀 수확량이 많아졌고 쌀 농사를 둘러싼 많은 믿음과 소망은 다른 가치로 변했습니다. 가마솥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단내가 납니다. 이 달아에다가 너무 잘 됐다. 그냥 봐.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그 냄새입니다. 밥이 적당하게 쪄졌습니다. 막걸리를 담그는 데에 쓸 밥입니다. 추수 때가 되면 집집마다 막걸리를 담궜죠. 아니 그래도 일꾼들은 술을 먹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되니까 술 안 먹으면 일을 못하잖아. 가래질하고 힘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술을 몰리 놓고 개뚜리는 그때는 빵도 없고 술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먹은 거야. 막걸리 한 잔에 허리 잠깐 펴고 하늘 한번 보던 그런 때였죠. 그때는 집에서 막걸리 만드는 게 불법이었습니다. 쌀이 귀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일꾼들을 먹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쌀 한 말 팔면 막걸리 한 말밖에 못 사 먹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한 말을 하면 서 말씩 나오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께 이득이 되니까 해 먹었지. 김계남 씨 막걸리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. 쌀은 만약에 한 말을 하면 이거는 일곱 개를 넣어야 돼.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누룩이 없는 사람들은 반반 넣으면 반반 넣어도 괜찮기는 한데 술이 들독해. 맛없어 술이. 희한한 건 막걸리 잘 만드는 김계남 씨가 정작 술을 한 잔도 못한다는 겁니다. 맛을 볼 때도 숟가락으로 본답니다. 누룩을 얼마나 넣고 그게 딱 코가 나 이게. 밥과 누룩을 7대 3으로 섞자 금세 수분기가 돕니다. 이제 항아리에 담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준 후 일주일간 삶으면 맛있는 막걸리가 완성됩니다. 배가 넘지. 옛날엔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막걸리부터 담가야 했습니다. 집안은 일꾼들로 북적였죠. 인부들의 고된 노동에 막걸리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. 가래질 할 때는 한 대여섯 명 와 있고 모 낼 때는 한 열대 명 와 있고 가을 추수할 때도 한 여나흔 명 와서 있고 그랬지. 밥 해주고 술 해주고 뭐 노는 날도 비 와서 일 못 가는 날도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해주고 그렇게 살았어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밍일 때 추수 팔을 밍일 때 차도 오는 사람도 있어. 일꾼이 많아 사랑방을 따로 지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는 감시관들의 눈을 피해 막걸리 독을 부엌 바닥에 몰래 감춰야 했죠. 요즘처럼 막걸리가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밥은 쌀은 우리 삶의 뜨거운 중심이었습니다. 유행도 갈등도 행복도 모두 쌀알 그 안에 있었죠. 농민들은 쌀 개방 철회 등 8개 항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 전국 6만여 농민이 한데 모여 농정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. 우리나라 쌀 시장은 1990년대 들어 쌀 시장 개방이라는 큰 변화 앞에 놓입니다.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의 황금들판에 돌아닥친 것이죠. 자유무역 협정 비준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